학교 스토리. 오늘은요, 이 가을 아니다, 이제는 진짜 날씨가 좀 겨울 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코트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온 학교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경사초 풀네임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초등학교 아이비 인증을 받은 학교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담을지 함께 레고! 핫소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고 있었어요? 네, 저희요. 원래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는데 친구들이 방과후 때문에 가서 축구 친구들 하는 거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학교 뭐 자랑 없어요, 자랑? 저희 학교는 아이비. 네. 네, 최근에 아이비를 수업에 도입을 해서 저희는 교과서만 보고 수업을 하지 않고 저희의 생각과 발표로 같이 수업을 합니다. 아니, 이 친구들 소외된 친구들 아니에요? 우리 학교 혹시 또 다른 뭐 자랑 없어요? 어떤 부서라든지? 저희는 알림단도 네. 알림단에서 여러 아침마다 월요 퀴즈나 목요일마다 이렇게 각 반을 소개하는 것도 있고. 혹시 알림단이 방송반을 말하는 거예요? 네. 저희 학교를 알린다는 뜻으로. 그러면 오늘 방송부 이름이 알림단이니까 네. 알림단을 한번 가봐야겠다. 가시죠. 한번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은데. 가시죠. 아, 여기네요. 오! 뭔가 남달라. 경사초 교장실. 이거 학생들이 좀 꾸며준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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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도 들어올 때 우리 학생들 작품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붙인 겁니다. 와, 교장 선생님께서 주문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애들 스스로 네. 이렇게 붙여주었습니다.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뭐 학교 생활 잘하고 예. 안전하게 즐겁게 행복한 학교 생활 하면 적응이 만족이고 보람입니다. 아, 그러면 그런 보람을 담아서 우리 경사초 자랑 한번 해주신다면? 우리 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이비 월드스쿨로 한국을 넘어 세계로 미래 교육을 펼쳐가는 그런 학교입니다.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KNU에서 교내 방송을 직접 제작하고 기획하고 또 편성하고 촬영까지 해서 방영하고 있는 자율 동아리입니다. 이 자율 동아리 학생들은 그 외에도 학교 행사나 학교 홍보를 맡고 있으며 또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키워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군요. 와, 건물이 진짜 깨끗하네. 마중을 나오셨나? 카메라 가지고 계신데? 유튜버. 저 진짜 뵙고 싶었어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핫소스를 만났습니다. 와. 아니 뭐 알림반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알림단이라고 알림단. KNUS 알림단이라고 네. 학교의 자랑이며 또 대구의 자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여기가 혹시 알림반? 네. 예, 일로 가시면 예, 예. 됩니다. 아, 들어가면 되나요? 와, 들어가 되나?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이 반응은 뭐지? 어느 쪽으로 할까? 여기. 아니 무슨 여기는 뭐 교실 아니에요? 여기 앉아서 친구들과 토론도 하면서 주제를 정해서 같이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저 방송부예요 다? 네, 저희 방송부예요. 아니 방송부 그러면 저 앞에도 방송부예요 혹시? 앞에는 외국어 홍보관이고 여기에는 네. 이제 여기에는 뭐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방송 아나운서와 엔지니어가 있는 반이고 저기는 외국어 홍보단 그리고 여기는 학교를 홍보하는 데고 저희는 종교회장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는 아나운서 반? 네, 아나운서와 엔지니어 방송을 하는 방송? 그럼 아나운서는 누구예요? 아나운서 자, 그러면 아나운서 반이니까 소개 한번 해주시면 어때요? 안녕하십니까, 저 경사초 학생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방송부고요. 그리고 학교의 아침 방송을 진행하는 방송부입니다. 일단 저랑 그리고 친구들은 그 아나운서
있고 그 다음에 세 명 친구들은 엔지니어로 이렇게 학교의 아침 방송을 담당하는 방송부입니다. 와, 어우, 플렉스 플렉스. 오케이, 좋다. 그러면 오늘 방송부 한번 만나봅시다. 와우, KNUES 알림단. 여기는 무슨 신문이네? 신문? 네, 신문이지 않아요. 저희가 쓴 기사도 있고 그래서. 네. 아니, 이거를 직접 발간을 한다고요? 아니, 그러면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일단 글로벌 시대니까 영어로 한번 방송반. Hello, I'm part of the foreign language group. And my role right now is to kind of help with the PPTs and to kind of write other stuff in our KNUES newspaper. 제가 해석이 안 되니까. 你好，我是朴慧敏，我是中国，是大学我去 KNUES 的 First Korean Korean 的 상조. 상조? 네. 상 주세요. 상 주세요. 저희 여기 그룹에 들어오려면 일단 그 영어 또는 중국어 둘 중 하나를 일단 선택해야 되고 자기소개 하는 거 하고 왜 들어오고 싶은가를 좀 적어서 제출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언어에 대해서 좋아하고 신념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잘 맞더라고요. 저 언어를 좋아하는데 38살이에요. 들어올 수 있어요? 당연하죠. 38살이지만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들어올 수 있다. 아, 여기는 어떤 반일까? 제가 맞춰볼까요? 느낌이 토론? 어떤 역할을 맡고 있어요? 네, 저희라고 한다면 일단 딱 이렇게 경서초의 얼굴 마담으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왜 웃으세요? 네, 저희는 네. 전교회장단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전교회장단에 또 방송부에서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가 있어요? 일단은 저희는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아젠다를 찍어요. 아니 너무 뛰어난데. 그러면 우리 전교 학생 회장으로서 네. 부회장이에요. 아, 부회장이에요? 네, 부회장입니까? 어, 부회장으로서 이렇게 뭐 하고 싶은 말. 네. 저희 알림단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아이비 학교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방송단과 알림단이 있는 한은 저희 학교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이비 학교의 자존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조건이에요. Hello, we are foreign KNUES Foreign Language Broadcasting Team. 다음엔 학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 여기 있었네. 지금 생방 중이에요? 네. 오, 지금 뭐 어떤 거 생방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화면에 지금 송출하는 중입니다. 오, 진짜 이거 말 그대로 진짜 라이브잖아. 네. 와, 안 떨려요? 네, 별로 안 떨려요. 진짜? 네. 그럼 우리 본인이 맡고 있는 역할은 뭐예요? 저는 그 시작할 때 오디오 쪽을 맡고 있습니다. 아, 잘 들리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옆에는 지금 보니까 역할이 좀 나는 키보드. 마우스까지 잡고 있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는 나가는 화면 송출하고 카메라 바뀌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보여줘. 지금 혹시나 다른 게 또 바뀌어야 된다. 지금 아침 방송 중이라? 아, 맞네. 말 시키지 말까요? 알겠어. 이상으로 화요일 아침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와, 보는 제가 더 떨렸어요. 생방 원래 처음에는 되게 떨리고 긴장됐는데 이제 점점 하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실수를 하거나 더듬을까봐 조금씩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팁을 좀 주신다면 안 떨릴 수 있는? 일단 집에서 되게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하면은 조금 덜 떨리던데. 너무 좋은 팁 감사해요. 저도 한번 혹시 해볼 수 있어요? 아, 당연하죠. 네네. 즉석으로 아나운서 멘트 이것만 한번 해볼까요? 네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차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사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11월 18일 수능날입니다. 수능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몸 건강 잘 지키고 후회 없는 수능을 치시도록 바라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력이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사초 이상으로 경사초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으뜸으로 알림단 파이팅! 핫소스 파이팅! 이야 요즘 저희가 뭐 한류 하잖아요. 앞으로 이 경사초 우리 학생들이 신 한류의 또 문화를 좀 휘어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핫소스의 맛은 뭐랄까요? 정말 이 글로벌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눈길을 사로잡기 정말 좋은 글로벌한 그런 핫소스입니다. 핫하고 소소한 우리 학교 스토리 오늘은 여기까지.